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쫙 지어진 것은? 그래서 다음. 오케이, okay. We will have a party. 우리는 파티를 열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okay.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잘못됐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문장이 잘못됐죠. 문장은 잘못된 거죠. We will have a party on October 2nd at 6:30 p.m. 이렇게 하지 않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We will have a party at 6:30 p.m. on October 2nd. 이렇게 하죠. 언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6:30 p.m. on October 2n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그러면 재영, at 6:30 p.m. on October 2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이 부분, 이 뒷부분을 대답으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래서 When will we have a party? 또는 When will you have a party? 이렇게 물었겠죠. 언제 파티 열 거니? When will you have a party? At 6:30 p.m. on October 2nd. Okay, October. 몇월 달이죠, 민규? 그렇죠. 9월달은 옛다 여깄다. 9월달 September죠. October는 10월이죠. October는 Octo라는 말로 붙어왔죠. Octopus가 뭐죠? Octopus. 그렇죠. 문어죠. 문어 다리 몇 개예요? 8개죠. 그렇죠. 그렇죠. Octo 하면 8이란 뜻입니다. October는 원래는 몇 월달이었는데? 원래는 8월이었는데, 그렇죠. 왕이 두명 나오죠. 줄리어스 시저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있었죠.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이름을 몇월 달에 넣어버렸어? 줄리어스 시저가 자기 이름 이렇게 썼죠. 줄라이 몇 월? 7월이죠. 아우구스투스 왕몇월 달에 넣겠어? 8월이 아우 구스 오거스트죠. 맞습니까? 원래는 아우구스트죠. 아우구스트. 원래 발음을 하면. 근데 오거스트. 에유가 원래는 아우 소리인데요. 영어로 넘어오면서 에유가 뭐 됩니까? 오 되니까 오거스트. 얘가 8월. 그래서 두 다리 앞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옥토퍼스는 원래 8월이었는데 10월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 받아 보니까 여러분들 달 이름을 아직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공부하세요. 아직 클래스 카드에 있으니까 뭐달 이름 모르면 나중에 뒤늦게 공부하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다음 중 어색한 녀석을 골라라. 오케이, 그러면 뭐 맞는 거 그대로 읽고 틀린 거 바로 고쳐서 읽어주세요. 1번 민규부터 가보자. Is this a train for Daejeon?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다. 계속해서 대형. I walked from my school, my house to school. For 4 days, we enjoyed the festival. 나머지 we will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하면 되겠죠. We will go to the amusement park this Sunday. 그다음에 he has a science class between PE and math.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민규야? Is this a train for 대전? 이 기차는 예전에 가는 그렇죠. 이것은 대전 가는 기차입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from A to B가 보이죠. A에서 B까지 나는 뭐 나의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걸어갔었다 이 말이죠. I walked from my house to school. 그다음에 for 4 days가 4일 동안이죠. 4일 동안 we enjoy the festival. 우리는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날 동안이란 말 한번 해볼까요? 그날 동안. 오케이, 그날 동안이 뭐죠? 그날이 뭐야? 그날. 그날.
day. 그렇죠. 그럼 그날 동안은 뭘까? 그날 동안이 뭘까? 응? 당연히 뭐겠어요? During the day겠죠, 그쵸? During the day. The day 안만 길어봤자 그쵸? During the day죠. 그러면 하루 동안이 뭐지? day는 그냥 하루고,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하루 동안이 뭐죠? For a day죠. 그쵸? 그날 동안이란 말하고 하루 동안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갑자기 왜 하는지는 저 뒤에 가면 나오죠. 그쵸? 자리가 틀린 거고. 좀 있으면 나오겠죠. 좀 이따 나올 때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e will go. 우리는 갈 것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o the amusement park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This Sunday. This Sunday의 뜻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말이죠. 그냥 일요일 날은 뭐예요? 그냥 일요일 날. 그냥 일요일 날. On Sunday죠. 그쵸. 맞습니까? 뭐 이런 거 연습했죠? 오늘 아침에가 뭐였더라?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This Sunday가 된 거죠. 그 다음에 He has science class. 그는 뭐 과학 수업이 있다. Between PE and math. Between A and B죠. 체육 수업과 수학 수업 사이에 과학 수업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짝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래서 민규야 몇 번이 다르냐? 5분이 다르다. A cat is across from the hospital. A cat is in the middle of the hospital. 오케이. 그러면 A cat is across from the hospital은 뭔 뜻이야? 그렇죠. 고양이가 있다. Where? Across from the hospital. 병원 건너편에. 근데 A cat is. 고양이가 있다. In the middle of the hospital은 뭐야? 그렇죠. 병원 한가운데 고양이가 있다니까. 같은 문장이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ran. 1번 he ran. 그가 뭐 했대요? 뛰어갔대죠. 그쵸. in front of me. 내 앞에 뛰어갔단 말이죠. in the race. 경주 시합에서 달리기 시합에서 내 앞에 뛰어갔다. 그러니까 I ran. 내가 뛰어갔다. 어디에? behind him. 그의 뒤에. in the race. 같은 말이 되는 거죠. in front of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쵸, before였죠. He ran before me, in front of me, in the race. 맞습니까? before의 반대말은 behind. behind랑 같은 말이 뭐죠? I ran, 그쵸, I ran after him.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그 뒤에 그를 뒤따라 따라갔다. I ran after him, I ran behind him.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tower. 뭐가 있대요? 타워가 있대죠. 탑이 있대죠. 그렇죠. Next to the park. 어디에? 공원 옆에. 맞습니까? There is a tower beside the park. Beside. 같은 말 비로 시작하는 뭐? By. 그 다음에 besides는 뭐였더라? 이제 네 번, 아, 다섯. 그렇죠. 게다가였죠. 맞습니까? 게다가. beside하고 besides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요. beside는 뭐뭐의 옆에라는 전치사고요. besides는 게다가라는 뜻의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 부사는 뭐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뜻을 가진 접속 부사는 뭐였죠? 그렇죠. however였죠. 그런데 그러나 however. 맞습니다. besides는 게다가, however는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서로 상반된 내용일 때 쓰는 접속부사. besides는 뭔가 빠트린 게 있어서 덧붙이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쓰는 접속부사.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접속부사. 이거 어떻게 읽었더라? therefore죠. therefore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래서 라는 뜻의 접속부사죠. 그렇죠? 아 이건 뭐 지금 적을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또 반복해서 얘기할 거니까요.
다음 there is a river 강이 있답니다. Under the bridge 어디에 다리 밑에 there is a bridge 다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over the river 강 위에. 그래서 under하고 over가 서로 반대말이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뭐 next to하고 beside는 같은 말이다. in front of하고 behind는 서로 반대말이다. 그다음에 뭐 the middle school is 중학교가 있다. 어디에 near here 이 근처에죠. 그 다음에 the middle school is 있다 어디에 not far from here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니까 okay. far from도 알아둬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near 반대말이 뭐다 near의 반대말은 뭐다 far from 됐습니까. okay. 뭐뭐 근처에 near 뭐뭐랑 멀리 떨어진 곳에 far from 됐습니까. 반대말 같은 것들 across from across from은 수업할 때 across from은 뭐뭐의 건너편이라는 뜻이었고 이거 같은 말 혹시 기억나는 사람 opposite to 하고 같은 말이었죠. A cat is across from the hospital. A cat is opposite to the hospital. opposite 하면 반대쪽 뭐 또는 반대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 the middle of 미들에 동의어가 있죠. C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다. in the middle of 하고 in the center of 하고 같은 말이죠. 뭐뭐의 한가운데 in the middle of in the center of 됐습니까? in the middle of in the center of 다음 계속해서 1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다음 what time does your class start? 그랬더니 it starts at 8 o'clock. 오케이.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예요 재영? 몇 시에 your class가 start 하니 말이죠. your class 안만 길어봤자 it 에? 그래서 it은 my class 대신 왔죠. my class starts at 8 o'clock. 그래서 at 8 o'cloc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 time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시작하니 구체적으로 몇 시에 시작합니까 자. clock time이니까 전치사 at을 쓴다라는 걸 물어본 문제죠. 2번 다음 미출진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the gift shop is close to the museum. 그래서 민규 close to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렇죠. near. 그래서 near의 같은 말이 뭐다? close to. 반대말이 뭐다? 그렇죠. far from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선물가게죠. 선물가게가 있다. where? close to the museum. 박물관 근처에 near the museum. close to the museum. not far from museum.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언제? 무엇을? 두 잔의 물을 뭐한다?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녀는 마십니다. My sister drinks what? Two glasses of water. 언제? 그렇죠. Before dinner. My sister drinks two glasses of water before dinner. 오케이. 그래서 재영 2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여동생은 두 잔 마셔 저녁 먹기 전에. 그럼 한글로 뭐라고 부를래? 몇 잔 마시니 이러겠죠? 그렇죠? 두 사람은 된 것 같던데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렇죠. How many glasses of water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 아닌가요? 기억 안 나요? How many glasses of water가 통째로 앞으로 날아가겠죠. 이거 한 토막이니까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she drink before dinner? 맞습니까? 몇 잔 마시니? 라는 거죠. 저녁 먹기 전에 물 몇 잔 마시니? How many glasses of water? 몇 잔의 물? 재영, 몇 잔의 물? How many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넌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를 응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넌 돈 얼마 필요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라고 묻겠죠.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됐습니까? 소화 중? 머릿속으로 소화 중? How much money? How many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얼마나, how often에 대한지 얼마나 자주? 어디도? 뭐 한다? 간다. 그래서 민규? 네, he goes to the gym on Tuesdays. On Tuesdays는 뭐 이거 여러분들 중1 시작하자마자 많이 지겹겠죠. On Tuesdays는 every Tuesday 하고 갔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on Tuesday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he go to the gym? 어, 한 50% 맞았다.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가니? 화요일마다 가. 뭐라고 부를 것 같아? 이거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How many times a week 하든지 How often? 그렇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es he go to the gym on Tuesdays? 됐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꿔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 뭐였더라?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once a wee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몇 번? 몇 번? 몇 번? 오른쪽에 1, 2번? 왼쪽에 1번하고 오른쪽에 2번. 어, 왼쪽에 1번은 왜 틀렸어? 왜? 왜 on 써야 되지? 왜 on October 2nd지? 왜 in October 2nd 아니지? 이런 수업 했죠? 10월에는 뭐예요? 10월에? In October. 그렇죠. 근데 10월 2일 날 할 때는 on October 2nd. 캘린더 타임이라고 했죠. 달력보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건 on 쓰고요. 뭐부터 in 쓴다? 월 이름부터, 달 이름부터 in 쓴다고 했죠. 맞습니까? 난 몇 시에 할 때 당연히 s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틀려진 것 같아요? 네. 아, 1번하고 5번 중에 답인 것 같다. 답이었는데 답이 있을 것 같아. 아, near가 무슨 뜻이야? near. 그렇죠. across from. 아, 이것도 건, 이거 같은 뜻이에요? close to는 무슨 뜻이야? close. 그럼 뭐뭐 가까이에니까 뭐뭐 가까이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 답이? 이거는 건너편에잖아. 아, 건너편에 있으면 가까이 있는 거지 뭐. 그게 그거지, 그쵸? 맞죠, 맞죠.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네 마음속에 있는 답 말고요, 문제가 어떤 답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틀린 것도 없고 몇 번? 5번, 11번 중에? 5번부터 11번 중에? 없습니까? 오케이.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Kate is in the in bed. I met they met in 2004. We met in 2004. We got married in July. I go swimming in summer. She takes a walk in the morning.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1번. 왜요? 다른 건 다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2번 They met in 2004라고 있어. 그럼 in 2004라고 in 2004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쵸. When did they meet?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n did you get married? 하겠죠. 니들 언제 결혼했어? When did you get married?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go swimming? I go swimming in summer.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es she take a walk죠. 그녀는 언제 산책합니까? When does she take a walk? 오전에 in the morning. 하지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re is Kate? 하겠죠. Kate 어디 있어? 이게 4번 1번이 되었네요. 난 계속해서 6번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답은 1번 3번인가요? Okay. The sun is shining on the sky.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안 어색하려면 그렇죠. 당연히 뭐더 스카이? In the sky. 하늘에서 in the sky. 태양이 하늘에서 또 환하게 비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The sun is shining in the sky. A boy is throwing what? Where? 그렇죠. 지붕 너머로 공을 던지고 있죠. A boy is throwing a ball over the roof. 그 다음에 there is a chicken.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On the roof죠. 지붕 위에 On the roof. 지붕 너머로 over the roof. 맞습니까? There is a cat under the window. 창문 밑에죠. 그 다음에 a dog is sleeping next to a boy. 뭐, beside라든지, beside a boy, by a boy, next to a boy. 이런 것들. 남자의 옆에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와 다른 것은 다음 몇 번입니까? 2번? 그러면 he is swimming. In the river, many cars are on the road. She lives in a small village. The Eiffel Tower is in Paris. The bird is in the cage. 됐습니까? Okay, he's swimming. 어디서? In the river. Many cars are on the road. 그렇죠? Many cars are on the road면 더 traffic is The traffic is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많은 차들이 도로 위에 있습니다. Many cars are on the road. 차가 막힙니다. The traffic is heavy. 그렇습니까? Traffic 이란 단어 알죠? 교통 상황을 traffic이라고 하죠. 차가 막힌다. The traffic is heavy. 오케이. She lives in a small village. The Eiffel Tower is in 어디에? Paris. 그렇죠. Paris is the capital of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맞습니까? 캐피털이 뭐예요? 캐피털 수도. 맞습니까? 파리는 프랑스 수도죠. The bird is in the cage. 케이지가 뭔가요? 케이지? 새장, 감옥 이런 걸 케이지라 그러죠. 됐습니까? 네. 새장 안에 새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계속해서 8번. 다음 대화의 미출 질문 바르게 고친 것은 How long will you stay in Boston?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How long will you stay in Boston? 이랬더니 I stay in Boston during 2 days가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요? 2 days. 맞습니까? 그래서 for 2 day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요? How long will you stay in Boston? 되겠죠? In Boston. 뭐로 바꿔 쓸수 있나요? 여기 in Boston 어차피 나왔잖아. 또쓸 필요 없잖아. 그쵸? 됐습니까? I'll stay here for 2 days. 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이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말로 출입국 관리원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출입국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공항이라든지 한국에서 일하는 곳, 맞습니까? 오케이. 뭐 보여주세요, 이럽니까, 얘기는? 여권. 그렇죠, 여권이 영어로 뭐죠? 페이퍼도 있고, 패스포트도. 게임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패스포트, 패스포트. 제일 먼저 A가 이랬겠죠. Please show me your passport. 이랬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뭐, here it is. 그랬겠죠, 이 사람이 B가? Here it is. 보면서, how long will you stay in Boston? Boston은 어디에 있죠? Where is Boston? 그렇죠. 미국에 있겠죠. 아메리카에 있는 버스턴은 뭐로 유명한 도시입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안 궁금하죠 전혀 그런 거. 뭐 버스턴이 뭐로 유명한 나라는 모르는 게야. 다음 문장 같은 시가 또 빈칸에 알맞은 말을 The flower shop is 꽃가게가 있답니다. 어디에? Behind the ACE bakery. Bakery 뒤에 있다. 그럼 the ACE bakery is in front of the flower shop. 뭐, 풀어봤던 문제죠, 이런 거. 그러니까 near. 반대말이 뭐였죠? Far from. 오, 그렇죠. 준비된 사람이네. Far from. 그렇죠? Across from은 같은 말이 뭐였더라? 아파지트, 그렇죠?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엎어지면 닿겠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언더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Over, 그렇죠? Next는 그냥 쓰이지 않고 next to로 해야지 전치사가 되겠죠? 다음 10번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The first World Cup took place in Uruguay in 그렇죠. In 1930.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take place라는 말을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치. take place. 동사겠죠. take place.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열리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은 was held. 그렇죠? hold. hold 뭐 하다였더라? 열다, 개최하다죠, 그쵸? 이런 걸 보고 뭐라면서 배웠더라? 그쵸. 월드컵이 열었겠어, 열렸겠어? 그쵸. The first World Cup was held in Uruguay in 1930. 맞습니까? 알고 있었던 팩트죠? 그쵸? 이 문장이 전하고 있는 팩트는 뭡니까? The first World Cup took place in Uruguay in 1930. 그래서 뭐가 뭐 했다? 최초의 월드컵 1회죠 1회 월드컵 최초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어디에서? 우루과이에서. 언제? 1930년에 됐습니까? 월드컵은 몇 년에 한 번씩 take place 합니까? 12년. 12년에 한 번씩이다. 4년. 4년에 한 번씩이죠. 그렇죠?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이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Once or four years. Once a four once year. four years once four years 오 그렇죠 once four years 그다음에 once 대신 쓸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쓰죠 every four years 됐습니까 4년에 한 번씩 every four years 그럼 every four years에 take place 하는 행사가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5년마다 대통령 5년 오 대통령 5년마다 국회의원 4년마다 얼마나 또 반장선거 반장선거 4년에 한 번씩 간다 한번 반장하면 8학년 될 때까지 계속 간다 6월에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이죠 에?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every 4 years 몰랐어요? 거 아니에요. 월드컵 왜? 월드컵에 올림픽 갔다고? 와우!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야, 월드컵은 뭐 하네? 풋볼만 하나, 사커만 하나, 사커만. 어?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으로 나뉘죠. 하계는 뭐, 하계에서 우리 뭐 스케이트 대회 나간 사람 누구나 되죠. 하계 올림픽. 하자 무슨 하자야? 서머 하자죠. 동계할 때 동자 무슨 동자야? 윈터 동자죠. 그렇습니까?
말 아니야? 틀렸어? 오케이. 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그 국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나중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3도 마찬가지고 읽기 같은 것들 잘하려 그러면 상식이 커먼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커먼 센스. 어? 야구는 몇 명이서 하는 경기예요? 한 팀에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아홉 명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글의 내용이 추측되는 것도 있어. 어? 난 야구 재미없어 절대 안 본다. 알았어, 알겠는데 야구 규칙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어? 그 파울 몇 번 치면 아웃이지? 파울은 몇 번 치든 상관없죠. 볼이 몇 개면 1루로, 1루, 그렇죠, 네 번이죠. 이런 규칙들. 축구는 한 팀에 몇 명이죠? 베스트 11이라 그러죠, 거기서. 11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농구는 한 팀에 몇 명씩 뛰어요? 다섯 명씩 뛰죠. 예비로 있는 한 명을 식스맨이라 그러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돼요. 알겠습니까? 다양한 읽을거리들, 꼭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제발 좀 게임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동영상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은 책 말고도 읽을거리들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 닥치는 대로 좀 읽으세요. 활자 중독이 좀 돼보세요. 활자 중독. 그런 거 싫다. 예, 알겠습니다. 표정이 벌써 나오네요. 다음 중 나머지 녀석과 성격이 다른 것은 He walked to the window. The train leaves for Busan. They talked for an hour.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home? The little boy comes from Africa. 그래서 당연히 답은 몇 번? 왜 그렇죠? 오케이, 이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he walk? 이 답 듣고 싶을래 뭐라고 부를래? Where does the train leave? 그렇죠, 맞습니까? Where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떠납니까? For Busan, 맞습니까? 이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How long did they talk?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는 벌써 물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뭐, From here to your hom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니네 집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Where, 장소죠, 장소. 그렇죠, From Africa 당연히 Where. Where does he come from? 이죠 이거. Where does he come from? 어디 출신이니?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거리 묻는 표현 이거 중요합니다. 2학년 때 바로 나올 거예요. 얼마나 머니? How far is it? 이 이세 대해서는 얼마 전에 배웠죠?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빈칭 주어. 맞습니까?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train leaves for Busan. 그쵸? 그 이 트레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그쵸? 그쵸? 어떤 여자가, 그쵸? 막판에 탁 하는데 못 보죠, 그쵸? 영문이. 그렇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A Train for Busan 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맞습니까? 부산행기차 A Train for Busan. 다음 빈칸의 공통으로 알만한 것은 He flew from Los Angeles to San Diego. My dog ran to me when they saw me. 됐습니까? Okay, flew는 뭐에 무슨 형? Fly. Fly의 3단면식 Fly, flew, flown이죠. 알고 계셨죠? Okay, Los Angeles 줄여서 뭐라 그래요? LA라 그러죠, 맞습니까? 샌디에고. 샌디에고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미국에 있는 도시죠, 맞습니까? 미국 남부에 또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한 번씩 가봤죠, 샌디에고 정도는. 아, 좀 이따 가볼 거죠, 20살 넘어서. 그렇죠? 걸어서 가보겠다. My dogs ran to me when they saw me. 여기에 있는 ran 하고 여기에 saw를 보고 뭐라 그러죠? 그죠, CJ치라고 해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서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는 것은, I looked for my lost key.
2hours겠죠. 참 여기는 확인 안 해봤네요. 오케이. 그래서 조금 틀린 거 없는 것 같고 몇 번? 아 여기도 아닌가? 아 참 여기가 안 틀렸던 거잖아. 아 대단한데? 아 미안합니다. 몇 번? 몇 번? 무지하게 쉬웠던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선생님은 대충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단하네. 그러니까 Hey, I looked for my lost key for 2 hours. 엄마야 언제 구걸었어? For 2 hours. 그 다음에 The girl is next to the post office. She went climbing during the holiday. 그렇죠. Look for가 뭐였더라? Look for 찾다죠, 그쵸? 그쵸. 그 다음, look up은 뭐였더라, look up? 보다. 사람이다, 알다. look up, 위를 보다란 뜻도 있어. 또,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다. 됐습니까? Did you look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그러겠죠? 그쵸?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뭐, 시험 치고, 뭐, 읽기 같은 거 이렇게. 내가 숙제 내잖아. 리더스뱅크 숙제 내겠는데 뭐 이거 무슨 뜻이야 물어봤는데 모르면 내가 뭐라 그랬어? Did you look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이러겠죠. 됐습니까? 너 사전 찾아봤니? Did you look up? 됐습니까? Look after는 뭐였더라? Look after. 그렇죠. 돌보다죠.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Take care of, care for. 그 다음에 look like는 뭐죠? look like 여기는 무슨 품사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명사가 어떤 것처럼 보인다. look at은 뭔지 다 알죠? 뭐뭇을 쳐다보다. 그러니까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었더라? look 어떤은 어때 보이다. 그러니까 the girl is next to the post office. she went climbing. 여러분들 go doing 배운 적 있죠? go doing 그렇죠?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climbing 등산 갔단 말이죠. during the holiday 휴일 동안 등산하러 갔대요. 정신 나갔죠? 그쵸? 휴일인데 왜 등산을 가고 힘들게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어야죠. 그렇죠? 넷플릭스 보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재영이 생각하기에 몇 번이 어색합니까? 2번이 어색합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애슐 고쳐야 돼가지고 Ted and I watched the musical on July 3rd. On July 3rd. It began at 5:30. 뭐라고요? At 5:30 on Sunday. After that, we had dinner. After that, 이거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After that, we had dinner at a restaurant. During dinner, during 어떤 것이네요. We talked and laughed a lot. 그래서 after that 뭐로 바꿨을 수 있죠? 네. 아이고 잘하네. 됐습니까? 아, 참 스펠링 틀린 뻔했다. 이거죠? 안 속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한다? 나 같은 놈한테? 그렇죠.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저보다 더 나쁜 놈들이 세상에 나가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러면 이거 사기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이비 종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렇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벽을 낮게 했다. 나를 믿어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시오. 이러면서.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넘어가겠습니다. 미출진 부분의 해석이 바르지 못한 것은 다음 몇 번이 이상한가요? 2번 In front of는 뭔 뜻이다? 뭐뭐의 앞에 라는 뜻이다. Is the backpack next to the computer? Is the backpack next to the computer yours? 이게 뭔 소리지 이거? Is the backpack next to the computer yours? 가 뭔 소리일 것 같아 미규야? Is the backpack next to the computer yours?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컴퓨터 옆에 있는 그렇죠. 있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Backpack은 backpack인데 어떤 backpack? Next to the computer인 backpack이 너의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예.
그렇죠. Is it yours란 뜻이었죠. 그거 네 거니? 이와 같이 전치사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구라고. 전치사구는 이와 같이 이 문장에서와 같이 무슨 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가방? Next to the computer 가방. There's a pond in front of the church. 뭐 교회 앞에 연못이 있대고요. She sat between Andy and Julie. 뭐, 그래서 그래서 누가 짜증 냈겠어요? 그래서 줄리아가 짜증 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나요, 이 시인은? 저 앤디와 줄리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렇죠? 눈치 없는 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눈치 없잖아요, 그렇죠? 앤디랑 줄리아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나타나가지고 하필이면 여기 앉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The girl is a girl from the drugstore. Drugstore가 뭐죠? 약국이죠, 약국. 됐습니까? 근데 드럭스토어는 뭐 해석하면 약국인데요. 근데 드럭스토어는 좀 파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드럭스토어는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비슷하게 팔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왜냐하면 미국에는 일반적인 가게에서도 약을 팔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디서만 약을 팔아요? 약국에서만 약을 파는데 미국 법은 좀 더 프리하기 때문에 드럭스토어 가면 뭐 음료수라든지 과자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차피 한 번씩 미국 갈 거잖아. 그렇죠? We walked from the park to the bus stop. From the park로부터 to the bus stop까지 걸어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하겠어. 16번. 그래서 민규. 명작에 바르지 못한 건 몇 번입니까? 3번. 3번.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너무 옆에 숨었다. 나무 뒤에 숨었다 하고 싶은데 나는 꼭. 그렇죠. Behind the tree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원형이 뭐죠? 그렇죠. Hide의 3단변신. Hide, hid, hidden. 그렇죠. Hide, hid, hidden. 또는 뭐 hide, hid, hid 해도 됩니다. Don't speak a lot 말이죠. 여기 a lot의 뜻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렇죠. Don't speak much during the meal.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쓰는 게 딱 좋죠. Everybody is nervous before exams. Nervous의 뜻은 긴장된. 그렇죠. 그러면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W로 시작하는 비슷한 말이 뭐가 있나요? Everybody is worried 하면 되겠죠. Everybody is worried before exams. 시험 전에 before exams. 그러니까 before는 이와 같이 모두 되지만 전치사 되지만 모두 했었습니까? 그렇죠.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죠. 하지만 during은 그렇게 안 되죠. during 어떤 거. The girl hide가 아니고 the girl hid behind the tree. 자, 넌 뭘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어디에? In your bag. 새우가 앉아있다. 새우 is sitting. 건너편에. Across from Emily.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7번. 제가 생각하기에 몇 번이 어색한 거요? 5번이 어색해. 어떻게 고쳐야 돼? 누가 그렇게 하래? We will have a party on Christmas 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My piano lesson ends at 7. And ends는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She took a taxi to the airport. 그녀는 택시 탔다. 어디까지? 공항까지. To the airport까지. He found the ticket. 어디서? In his pocket. 주머니 안에서 표를 발견했다. Planes can fly. 비행기들은 날아갈 수 있다. Over the ocean. Over the ocean. 대양 위겠죠. 대양 위를 easily, 어떻게? 쉽게. 오케이. 그래서 ends하고 같은 말 F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finishes 하면 되겠죠. My piano lesson finishes at 7.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소소형 평가. 알맞은 걸 골라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칼질 일단 해봅시다. 누구는? How long? What?
뭐 했다? 받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전화 받다. 내 전화 받다. Answer my phone. 됐습니까? 내 전화를 받다. Answer my phone. 이런 것들은 뭐 ride a bike처럼 통째로 많이 쓰니까요. 됐습니까? call의 뜻이 뭐지? call? 그런 뜻도 있고 전화를 하다란 뜻이죠. 전화 받다가 아니고 콜은 전화를 하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제예요? 허, 근데 아주 새롭게 배운 시제를 쓰셨더군요. 그거 했대. 일단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He 시제는 didn't answer what my phone. He didn't answer my phone. He didn't answer my phone. 그리고 동안은 동안인데 숫자 시간 단위죠. 그래서 뭐 for 2 days. He didn't answer my phone for 2 days.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돼요. He hasn't answered my phone. Has 플러스 PP. 이제 곧 배우게 될 현재 완료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으면 지금도 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이틀 동안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도 나는 그와 연락 안 된다라는 뜻을 다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쓰는 게 좋고. 그냥 이거를 보고는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 지금 그와 내가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는 안 들어있어. 그냥 이 문장은 그가 이틀 동안 내 전화를 안 받았다 얘기할 뿐이고 그와 나는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he hasn't answered my phone for 2 days 하면 그는 이틀 동안 계속 내 전화를 안 받았으면 나는 아직 그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걸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칼질 누가? 누구를? 아 참 미안 어디서? 누구를? 뭐한다? 시제를 정해볼까요? 이런거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뭐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 좀 기다려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나 좀 기다려줘. Please wait. Wait me. 그렇죠.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됐습니까? 이런 건 아까 전에 뭐처럼 answer my phone처럼 wait for me. Answer my phone. Wait for me. 그래서 wait는 자동사다, 타동사다. 그렇죠, 자동사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싶으면 뭐에 도움이 필요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그렇죠? 사무실을 못 적어서 난리던데요. 자, 그래서 사라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가? 사라 is waiting for you. Sarah is waiting for you. Sarah is waiting for you. 사라가 너 기다리는 중이야. 완성됐네요. Sarah is waiting for you. 그 다음에 너의 사무실 근처에서 near your office. Sarah is waiting for you near your office. 됐습니까? 네, 이거 see로 시작할 가사면 뭐였더라? Close to. Sarah is waiting for you. Close to your office.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How about going shopping?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좀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언제? On Friday. 됐습니까? 좀 이따가 금요일에 라는 말을 이번 주 금요일에 로 좀 바꿔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금요일이니까 on Friday.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on Friday? 네, 좀 이따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쇼핑하는 게 어떻게 좀. That sounds good. Where should we meet? 어디서 만나야 될까? 좀 장소 잠깐. Let's meet in front of the bank. 그다음에 6시에 at 6. 왜 지웠어 그건? 뭐? 뭐 뒤에 뭐 더 적어
됐습니까? 자, 일단 이번 주 금요일로 바꾸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뭐였더라? 그렇죠, This Friday죠. How about going shopping with me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이면 this Friday로 바뀌게 되지만 그냥 일요일로 할 수가 on Friday. 자, How about going shopp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더라? Why don't we? 그렇죠. Why don't we go shopping? 그 다음에 뭐? Shall we go shopping? 그렇죠. Shall we go shopping? 그 다음에 우리 쇼핑 가자. Let's go shopping. 이런 것들이 있죠. 상대방에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제안하는 표현이었죠. 이 형태 주의하라 그랬죠. About이 전치사, 아니 참 이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 About이 전치사니까 How about go shopping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오케이. 자, 모르겠어. 다음 글에 미출진 A, B, C 뭐쪽쪽쪽. 그래서 가보면 Patrick's school starts at 8. 언제? 그렇죠, in the morning.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했었죠. 그러니까 패트릭의 학교는 오전 8시에 시작되고요. But he leaves. Patrick leaves his house at 6:30. 그는 또 그의 집을 나선다 이 말이죠. 그의 집을 향해서 나서는 거 아니죠. 그의 집을 떠난다죠. At 6:30.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떠납니까? 1시간 30분 전에 떠나는 거죠. Why? 왜 그렇게? Why does he leave his house so early? 말이죠. 왜 이렇게 일찍 떠나는 걸까? Why does he leave his house so early? It's because he wants to get a seat. 그가 뭐 하고 싶어 한대요? 그렇죠. 자리를 갖고 싶어 한대죠. 그렇습니까? 그는 자리를 얻고 싶어 한다. He wants to get a seat. 어디에? Near the front. 그렇죠. 앞쪽에. 이상하네. 그렇죠. 그렇죠. 바꿉시다. 여러분들 얘기를 바꿉시다. Near the back. 그렇죠. 맞습니까? He goes where? To the library and borrows some books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에. 이상하네. 진짜 점점 갈수록 이상하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손 대죠. 그렇죠. 책에 손이 닿는 순간 막 손에 막 불이 붙죠. 화상을 입고 막. 그렇죠? 그렇습니까? He goes to the library. 여러분 학교에 다 라이브러리 있죠? 가면 책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가면 안 되죠. 저 선생님이 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안 가죠. 그렇죠? He borrows some books before lunch. 그렇습니까? Then he eats lunch and reads the books. 뭐 더? During his lunch break. 그니까 점심 휴식 시간 동안 어우 저 갈수록 이상 패트릭이랑 놀지 마세요. 이상하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에이, 일단 A에 들어갈 말은 뭐? In Spain. B에 들어갈 말은 뭐? In the world. 그 다음에 그들은 언제 뭐 하면서 라보며 많다 많이 웃는다. 그들은 많이 웃는다. 그렇죠. They laugh a lot. 그 다음에 They laugh a lot 다음에 뭐 쓰면 되나요? During the contest 바로 보면 되나요? 여기 밑에 안 보여갖고. 답이 뭐예요? 23번. 어? They look at other and laugh a lot during the contest. 영어에서 during contest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What? What kinds of contests 누가 뭐하니? Do you like to enter? 됐습니까? 좀 이따가 여기에 into를 왜 못 쓰는지 좀 얘기해주세요. What kind of contest do you like to enter into? Here is a unique and interesting one. Uniqu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one에 대한 얘기 좀 하세요. Unique의 반대말이나 아니면 같은 말 이런 거 얘기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가 뭐 한다? Are pulling their faces. 웃기네요. What kind of contest do you like to enter? Here is a unique and interesting one. Peopl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re pulling their faces.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대요? They look terribly ugly. 그러니까 infect에 대한 얘기에서 뭐 같은 말이나 뭐 아니면 뜻이나 이런 것들. In fact, they are taking part in the ugly face contest. Okay, take part in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Take part in에 대한 얘기. J로 시작하는 같은 말 좀 얘기해주세요. They are taking part in the ugly face contest. It starts on August 23rd. 그쵸? On 23rd in Spain. They look at each other and laugh a lot. 빠르게 쳐졌네요. Laugh a lot. At the during the contest. 뭐, 애들 왜 써놨어? Laugh a lot at during the contest. Who is the ugliest person in the world? Who is the ugliest person in the world? I am.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트로 왜 못 쓰죠? 나랑 결혼해줘. Marry me. 그 건물에 들어가다. The building에 들어가다. Enter the building. The problem을 토론하다. 토의하다. Discuss the problem. 그쵸?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되죠. 그쵸? What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더 미팅에 참가하다,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그쵸?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되죠? 그쵸? Attend the meeting. 그쵸?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want me, marry me. 그 다음에, what the problem? Discuss the problem. 그쵸?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되죠.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attend the meeting, enter the building. 도대체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였죠. Enter the building, attend the meeting,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는 discuss 알 때도 된 것 같아.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음번에는 알겠죠. Enter the building. Attend도 이제 알 때 된 것 같아요. Attend the meeting. 다음에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Unique. 일단 뜻은 뭐죠? 희귀한, 독특한. 그렇죠? Unique.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오, 그렇지. Common. 오, normal. User. 그렇죠? 잘들 안 해요.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여기 원은 뭐 되셨나요? Here is a unique and interesting 그렇죠, contest. Peopl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전치사구가 전형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묶었죠.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are pulling 뭐 하는 중이래요? 미는 건 이거고 그렇죠. Push 뭐 하는 중이래요? 당기고 있는 중이래요. 예수가 그니까 당기고 있는 their face 얼굴을 잡아당기고 있대. They look terribly ugly. How do they look? 이죠. How do they look? They look terribly. Terribly 어찌 끔찍하게. 그들은 끔찍하게 못생겨 보인다. In fact, 일단 무슨 뜻이고 사실은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ctually. They are taking part in the ugly face contest. Take part. Take part.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They are joining. 여기서 그대로는 they are joining in the ugly face contest.
그래서 take part in 중요합니다. 그쵸? take part in이 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A로 시작할 같은 말 그쵸? They are attending the they are attending the Olympics contest. Take part in 어떤 일이 발생하다가 뭐였더라? Happen. T로 시작하는 거. Take place. 그렇죠? 맞습니까? 일이 발생하다. Take place. 참가하다. Take part. Take part in. 그러면 어디 어디? 됐습니까? Okay. Place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차지한대요. 어떤 행사가. 그럼 그 행사가 그 장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장소를 차지하다. Take place. 일이 발생하다. 됐습니까? part 일부분이 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행사의 일부분이 되면 그 행사에 뭐 하다? 참가하다, 참석하다.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중학 2학년 때 많이 나오게 된 수고니까 꼭 알아주세요. take part in, take place, happen, be held.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읽었으니까 정보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입니까? 그렇죠. 어떤 컨테스트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어떤 점 때문에 유니크하대요? 어떤 점 때문에 유니크하고 인터레스팅하대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얼굴 못세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어우 깜짝이야! 그렇습니까? 얼굴 막 잡아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막 이렇게. 그렇죠? 아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알게 됐나요? when과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쵸? 그쵸? 그 행사가 언제 take place 한대요? 8월 23일 어디서 한대요? 스페인에서 자네가 가고 싶어 하는 나라네요. 그쵸? 갈만하네요. 여기 대학 나가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뽑는 거예요? who is the ugliest person in the world? 세상에 제일 못생긴 사람이 누굴까요?를 뽑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가서 뭐라 그러는데 I am the ugliest person in the world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컨테스트에 What kind of contest? 참가하고 싶나요? Do you like to enter? 여기에 독특하고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Here is a unique and interesting one. 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있네요. Peopl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re pulling their faces. 아, 끔찍하게 못생겨 보여요. They look terribly ugly. 사실, in fact, 그들은 못생긴 얼굴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taking part in the ugly face contest. 행사 일정과 장소 It starts on August 23rd in Spain. 그래서 they look at each other and laugh a lot during the contest. 됐습니다. Who is the ugliest person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렇죠. 뭐 재형이 왜 이렇게 심각해? 어? 혹시 나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됐습니까? 엄마야. 엄마야. 오케이. Many people go to the beaches on summer.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렇죠. In summer죠. 됐습니까? 그치 재영아? 어? 맞죠?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갑니다. 언제? 여름에. 여름에. In summer. You can keep this book during a week. 맞아 틀려 재영? 맞죠 그쵸? 어? 틀렸어? 어떻게 고쳐야 돼? For a week. 그쵸? 일주일 동안 For a week. They can keep this book. 그들은 이 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For a week. 일주일 동안. 그렇죠? 어디에 써붙여 있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라이브러리 안내판이죠. 그렇죠? 아, 라이브러리에 뭐라고 써있어요? Notice라고 써있는 거죠. 그렇죠? Notice라고 써있고 뭐라고 써있어요? You can keep the book for a week. 일주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otice가 뭐예요? 공지사항이죠. 공지사항. 그렇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건 견고하다? 견고하다 했다. Word. 동사로서는 알아차리다. 그렇죠? 됐습니까? Don't make a noise. 뭐 하지 말래요? 시끄럽게 하지 말해줘. 모더 클래스는? 맞았네요. 그쵸? There is a park. 공원이 있다. 어디에? Near my school. Not far from my school. Sally wants to return. 어디로? To Canada. 그쵸? 그러면 Sally는 어느 나라 사람? 그쵸? 캐나다 사람 영어로 뭐라 그러죠? Canadian이라고 그러죠? 그니까 Canadian. 캐나다인? Canadian. 얘는 캐나다인데 얘는 Canadian이라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아니고요.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 주 동안은 뭐지? 이번 주 동안 말고요. 그 주 동안. 'During the week' 아닐까? 그날 동안이 뭐였더라? 그날 동안. 'During the day'였죠, 그쵸? 맞습니까? 하루 동안이 뭐였더라? 저 그 문제 여기 내놓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잘했습니다. 다음, Cindy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뭐 the week? During the week. 됐습니까? 그쵸?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어머니의 날에 on Mother's Day.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주 숨습니다. Children often hide. 어디에? Eric은 서 있는 중입니다. Eric is standing. 어디에? Between and an Adam. 그 다음에 일주일 시작됩니다. A week starts. 일요일부터 from Sunday.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마우스가 왜 안 움직이지? 오늘 왜 빠져? 빠져가지고 정말 재미없죠 여기서. 오케이, 프리 수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한국 프리 수업 끝나고 잠깐 쉬고 계속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리어스뱅크. 틀린 것들 한번 봤나요? 왜 틀렸는지? 오케이, 1번 나머지 셋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뭐? 오케이, 근데 틀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나머지 셋이 아니고 둘만 포함 가능하죠? 인섹트에는. 그렇죠? 누가 포함한대요? 그렇죠? 스파이더는 뭐가 아니에요? 인섹트가 아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미러 뭐길래? 그건 덩비럴이 새똥물이고요. 비럴이 뭐예요? 그렇죠, 딱정벌레죠. 어떤 벌레를 보고 딱정벌레라고 해요?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 벌레. 뭐 버터플라이, 나비, 인섹트죠. 뭐 스파이더, 뭐 이거보다는 여기 다 포함하려고 그러면 인섹트보다 뭐가 낫겠어요? 벅 낫겠죠. 뭐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요. Okay, your school grades will improve. 겠죠. Your school grades will improve if you study harder.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민규? If you study hard. 만약 네가 study hard 한다면 your school grades will improve. 그러면 improve는 두 단어로 grow up 어른이 되는 거야? 너의 성적은 어른이 될 것이다. get up 깨어나는 거야. 성적이 깨어날 것이, 자다가 깨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향상되다, get better, improve. Your school grades will get better if you study hard. 됐습니까? 그러면 repeat은 뭐 뜻이에요? Rep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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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다죠. 반복하다. 그쵸? 같은 말. Do. Do. Something. Again. Do something again. Repeat. Leave는 떠나다죠. 그 다음에 allow는 allow는 뭔지 몰라요? 그렇죠. 허락하다죠.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Let A do 하고 같은 말. Allow A to do. Let은 사역동사니까 let A do. Let it to go 아니죠. Let it go죠. 다음, she is a singer who has a great, fan, a great artistic talent. 됐습니까? talent 같은 말 G로 시작하는 거. 일단 talent가 뭔 뜻이에요? 재능. 재능. G로 시작하는 거. gift. 그쵸? 됐습니까? 재능이란 뜻도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looks는 뭔 뜻이었어요? 외모. 그럼 A로 시작하는 거. 그쵸? appearance죠? 외모죠? appearance, looks. 됐습니까? 오케이. 이 후, 뭐 하는 후였더라? She is a singer who has great artistic talent. 뭐 하는 후죠, 이거? 이거 하는 후죠, 그쵸? 맞습니까? 이런 걸 보고 2학년 때 배우게 되면 뭐라 그런다? 관계사.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네, 그녀는 뭐 어떤 가수입니다.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싱어입니다. 됐습니까? She is a gifted singer 말이죠. 그래서 she is a gifted singer. 됐습니까? 재능을 갖고 있는 gifted, talented.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거 막 좀 틀렸던데요. 일단 imagine 뭔 뜻이에요? Imagine. 상상하다죠? 그럼 상상하다랑 어울리는 건 뭐예요? Make a picture of something. 맞아. Make a picture of something. Make a picture of something의 뜻은 어떤 것의 모습을 떠올리다. 이런 뜻이죠. 그림을 만들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다가? In your mind. 마음속에 어떤 것의 모습을 떠올리다. Make a picture of something in your mind. 그러니까 다음, impress는 뭔 뜻이죠? impress가 뭔 뜻이에요? impress가 뭔 뜻이에요? 어? someone. 아, impress가 한글로 뭔 뜻이냐고. impress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감동시키다, 관심을 갖게 하다. 네? 그러면 make someone feel interest or respect. make 하는 거죠. 누구를? someone을. someone이 뭐하? feel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interest 뭡니까? 관심. respect 뭡니까? 존경심. 동사로도 쓰이죠. interest가 동사로 쓰이면 뭔 뜻이었더라? 그건 명사로 쓰일 때고요. 명사의 또 다른 뜻, 이자. 동사로 뭔 뜻이었더라? 관심을 갖게 하다였죠. 그래서 interesting이 뭐였어? 관심을 갖게 만드는, interested, 관심을 가지게 된. respect,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존경하다.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그럼 존경받는이 뭐예요? 존경받는. respected. 맞습니까? 존경하다가 respect니까 당하는 건 respected. 세 번째 여섯 쓰면 되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make, 여기에 왜 to feel이 아니고 feel입니까? 이거 무슨 동사?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 누군가가 느끼도록 만든단 말이죠. 관심이나 또는 존경심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impressed. cheer for의 뜻은 뭐였더라? 응원하다, 환호하다 하니까 shout as a way of showing support. as a way of가 뭐였더라? as a way of making picture. 그렇죠. 뭐뭐 하는 방법으로 써였죠.
됐습니까? 피자 만드는 방법으로서 as a way of making pizza. support가 무슨 support? 동사로 쓰이는데 여기는 명사니까 지원, 성원, 뒷받침. 그래서 뭐 하는 방식으로서 지원을 내가 너를 성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뭐 하다 소리를 지르다 shout as a way of showing support. 그래서 무슨 뭐 응원하는 사람들 있죠 뭐 어느 팀 응원단을 supporters라고 하죠 supporters.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다 영어 어휘에 관심. 아, 왜 저 사람들을 supporter라고 부를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죠. 서포터라는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요. 리포터는 뭐예요? 리포터. 기자. 그럼 리포트는 뭐하다야? 보고하다, 알려주다. 됐습니까? 어나운서가 뭐예요? 어나운서. 아나운서라 그러죠. 뭐예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 그러면 어나운스란 동사가 있죠. 어나운스. 어나운스. 뭐하다? 그렇죠. 알려주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은 다음 몇 번에 못 들어갑니까? 4번 못 들어갑니까? 어, 또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못 들어가고 뭐 그쵸? decided가 못 들어가죠. 그쵸? decided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Tom decided to cook 이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얘랑 같은 통원에 들어있는 거 enjoy, finish, give up 어. avoid doing. 그렇죠. 또 뭐? 그렇죠. keep doing. 그렇죠. 아우, 아빠 양말 생각나네. 어? mind doing. 오, 재영이 이런 데 소질 있구나. mind doing. 정리정돈하기. 어. 재영이 집에 가면 재영이 방 깨끗하지. 그치? 깔끔하지. 정리정돈 잘 돼 있지. 아니죠. 그쵸? 또. 프랙티스 두잉. 그쵸? 디나이 두잉. 첨부죠, 디나이. 어? 이런 것도 있었죠.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예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동사가 뭐냐? 그럼 디사이드 같은 게 대표적인 건 뭐가 있고? 또 원트 말고 원트 디사이드 또 원트랑 같은 통에 들어있는 거. 또 뭐가 있어요? hope to do. 또. 네. plan to do. wish to do.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하게 될 것들이 주로 그렇죠?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누구도 있었더라? fail to do fail 뭐 하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통, 통도 머릿속에 통이 몇 개 들어있지 지금까지는? 세 개 있죠. 네 개까지 갔어? 원래 네 개죠. 네 번째 통에는 뭐라고 써있더라? try라고 써있죠. 그쵸? 같이 들어있는 거 누가 있었더라? 포맷이랑 remember가 같이 들어있죠? 얘는 뭐냐?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거라 했죠. 맞습니까? try to do는 try의 뜻이 뭐다? 노력하다. 노력하다죠. try doing은 뭔 뜻이죠? 시험성하이구나. forget to do는 뭐였더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였죠. forget doing은 뭐였더라?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죠. 그쵸? remember to do는 그건 뭐겠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죠.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죠. 뜻이 달라진다고. 됐습니까?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wish to do, fail to do. 맞습니까? 그 다음에 keep doing, 뭐 enjoy doing, finish doing, give up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avoid doing, avoid 뭐 하다였더라? 피하다.
그러니까 keep doing 계속 뭐뭐 하다, mind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practice doing, deny doing은 요즘 이명박이라는 아저씨가 맨날 다스는 내게 아니라고 deny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deny doing.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발냄새 지독하고 막 죽을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선자리. 아 얘가 참, 어? 얘가 참 돈이 많아. 얼굴을 이렇게 뭐 냄새 지독하지 마, 만나봐. 그래서 consider meeting him 했죠. 만날까? consider 뭐 하다? 고민하다, 고려해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요? 아빠 양말 들고 와서 코에다 갖다 끼우고 뭐 한다 그랬어? Practice meeting 이 만나 있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하지만 만날 양 용기가 안 생겨서 mind meeting 이 하죠. 그렇죠?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돈도 잘 쓰고 막 선물도 막 사주고 해. 그렇죠? 그래서 enjoy meeting 이 하잖아. 그렇죠? 근데 막 친구들이 야 너 걔 만난다며 너 걔랑 사귄다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deny meeting 임 하잖아. 그래서 그럼 몸에 막 저거 막 뭐가 막 나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뭐가 막 자꾸 막 수포 같은 게 막 생겨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avoid meeting 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give up meeting 임 하잖아.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만남을 포기하잖아. 에? 맨날 까먹죠 이런 거. 머릿속에 참 안 남습니다. 그렇죠? 안 해오죠. 그렇죠? 압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 여덟 번째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 7번 문제에 관련된 건. 그 다음 계속해서 탈지락이네요. 누구는? 무엇을? 뭐라고? 뭐한다? 오케이. 그래서 people call 뉴욕 the apple. 안 되겠죠. 몇 형식? 5형식이죠. So, New York is Big Apple. 5형식이죠? 그렇죠. 구조는 call A, B. So, A is B. A를 B라고 부르면 A는 B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갖고 있지 않다?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I have no problem communicating in English 하면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have a doing 그렇죠? 이런 거에 본문에 이런 거 나왔어요. Have fun, 뭐 have fun making their cars,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이라는 예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kids have fun building their cars and painting them 할 때 have a doing은 뭐 하는데 뭔가를 뭐 느끼다 겪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것을 쓴다고 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거죠.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 일단 칼질 누구는? 끝났네. 뭐 끝났네. 딱 그럴 건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일은 그러면 나의 일은 my job is translate to English into Korean 이라고 또 잘못된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my job is translate to English into Korean. translate의 뜻이 뭐예요? 내 일은 번역하다이다. 하는 것. 내 일은 번역하다이다. 하는 중이야. 하는 것. 니들이 쓴 문장은 내 일은 번역하다이다라며. 하는 것. 내 일은 번역하다이다. 내 일은 이래도 모르겠어? 알지. My job is to translate English into Korean. 그럼 translate A into B가 뭐예요?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네? A를 B로 만들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Translate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Translate 뒤에 English 왔네,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타동사.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명형부? 명. 그럼 명사면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겠네요. 뭐예요? 아이 또? 보조. 네? 네. 문인들아,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들이 이렇게 응용돼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 예방접종 시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리 완료했고요. 잠깐 쉬다가 대명사 워크북 풀이 하겠습니다. 포커스 18 지시대명사 1번 다운. Look there, are those our keys? Okay, 재영. I like this. I like this doll. Is this yours, Mingyu? Had been over there. Is my dog. Okay, 다음. Try this one. I made these cookies. Try this one. I made these cookies. 최점. 아, 맞았어. Look there. 저기를 보라고 했죠? Are those our keys? 쟤들 우리 애들이야? I like this dog. 이 인형을 좋아한다 했죠. Is this yours? 니 거냐? 자, over there가 있죠? Over there. Over there의 뜻이 뭐예요?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이 말이죠. 저짜져 있는, 저짜져 있는 절마는 my brother다. 이러고 있죠. 멀리 있으니까 되시죠. Try this one. 이거 한번 뭐 해보래요? 네? 쿠키를 입어보진 않겠죠. 이거 한번 뭐 해봐라. 먹어봐라죠. Try this one. 이거 한번 맛있나 아닌지 한번 먹어봐라. I made these cookies. 내가 이 쿠키들 복수형이죠. 만들었다. 오케이, 2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민규. This is my room. This is my room. 다음. Those are not my toys. 오케이, 3번. That is Mike's book. 오케이, 3. 민규 차례인데? These are beautiful. 3점. 그렇죠. This는 단수니까 이분은 나의, 아, 이분이란다. 이, 여기는 내 방이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those are not my toys. 저것들은 내 장난감이 아니다. 복수형이니까 단수형 못 오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복수가 아니고 이건 복수니까 안 되죠. 여기 R가 와야 되니까 that is my book. 저거는 마이크 책이야. These 뒤엔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3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재형, is this your umbrella? Yes. Yes, it is. 그래서 그 다음 사람, are these your pictures? No, 네? No, they aren't.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Are these your pictures? No, they aren't. 오케이, 재영이 이번에 하고요. Is that your bike? 재영, 아, 재영이란다, 민규. Is that your bike? No, it isn't. 오케이, 그 다음 민규, 아 민규란다. 그 다음 재형. Are those shoes new? 아니요. Yes, they are. 오케이, 재정. 맞다. It's all. Is this your umbrella? It's all. 이것은 니,
우선 조심해야 될 건 yes this is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Yes it is. Are these your pictures? 이거 뭐 네 그림이니? No they aren't my pictures. 이것들은 내 그림이 아니야. 이 말이죠. 그래서 복수니까 they로 받아야 되고요. Is that your bike? 저거 네 자전거니? 한 개니까. No that isn't 하면 안 되겠습니다. No it isn't. 반드시 얘는 지시 대명사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Are those shoes new? 이렇게 지시 대명사 사용했다면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복수기 때문에 Yes, they are new. 새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영이 차례겠네. 됐어. Boy is my cousin. Hey, 그래서 다음 사람. That movie is very boring. 여기다 very 대신 쓸 수 있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Are these your favorite 뭐라고?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다음 사람. Those cameras aren't expensive. 오케이, 이거 채점? 아, 맞았죠. This boy is my cousin. 소개하는 거죠? 다음에 That movie is very boring.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이것들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니 these, 이것들이 했으니까 these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hese나 are나 뭐 books 보고 이거 수의 일치라고 하죠. Those cameras, those 왔으니까 이런 것들 다 수의 일치. Those cameras aren't expensive. 오케이, 그래서 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So boring. 또? Too boring? Really? Too는 물론 들어갈 수도 있는데 Too가 들어가면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Too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라 했어? 너무 지루하다 이 말이죠. 그쵸? That movie is too boring to watch. That movie is too boring to watch. 하면 무슨 뜻일까? That movie is too boring to watch. 저 영화는 어떻다? 너무 지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투 용법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투 블라블라 투두. 그래서 투두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무 춥다 할게. 너무 춥습니다. It is too cold. 외출하기에는 to go outside. 그래서 외출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이거 보고 to 용법이라고 중2 때 중요하게 배우고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이세 대한 얘기. 그래서 it will be fine 누구 차례냐 하면은 민규가 재행 차례네. It will be fine this afternoon. 뭔 소리야? It will be fine this afternoon. 뭔 소리야? 문장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오후에는 날씨가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It is already spring. 은 뭔 소리예요? It's already spring. 뭔 소리예요? 문장의 뜻이 뭐예요? 벌써 봄이다. 그럼 당연히 뭐겠다? 예절이겠죠. It's almost 12 o'clock. 뭔 소리예요? 뜻이? 거의 12시다. 당연히 뭐다? 시간이겠고. 그 다음에 It's very far from my house.는 뭔 소리예요? 오케이. 나의 집에서 엄청 멀어. 그러니까 뭐를 나타낸다?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t은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고요.
무조건 이거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 뭐 the station 뭐 there is a station 이런 말이 나왔다 시작. There is a station over there. 저기에 뭐가 있대요? 여기 있다. 그 뒤에 it's very far from my house. 하면 그때는 it은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뭐 대신 왔다. The station 대신 온 건데요. 근데 뭐 다짜고짜 it's very far from my house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비인칭 주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집에서 엄청 멀어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다음 질문과 답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누구 차례지? 오케이.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Friday. 그랬다. 다음 사람 what time is it now? 그랬더니 it's 3:30. 다음 사람 what's the date today? 그랬더니 it's May 15th. 다음 사람 how far is it?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what day는 뭐를 묻는 거다? 요일을 묻는 거고 what date는 뭐 이렇게 물어도 되고요. 이거를 다른 질문은 what date is it today?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what date is it today? what's the date today? 같은 질문. what date is it today? what's the date today? date는 뭘 묻는 거다? 날짜를 묻는 거다. It's May 15th. 아, 뭐야. 아, 뭐야. 15th요. 5월 15일이다. 이외에도 뭐,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하고 같은 표현. what time is it now? 하고 같은 표현 혹시 아는 거 있나요? what time is it now? 하고 같은 표현. 꼭 앞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 you have the time? 있습니까? Do you have the time? 뭐 묻는 거다. 시간 몇인지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너 시간 있어? 나랑 놀래? 이거 아니야. 됐습니까? Do you have the time은 what time is it? 하고 같은 뜻입니다. 몇시냐고 묻는 겁니다. 너 시간 있니? 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외국인이 잘생긴 외국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Do you have the time? 나한테 관심 있나봐. 몇 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누구 차례지? 뭐는 다 까먹었네? How far is this? 네가 했잖아. 그렇죠. 그럼 네 차례잖아. 네? 아빠 있어. 아, 네가 있어. 어디 전화해. 왜 조용히 있어? 가볼까요? It's already 2 o'clock. Okay. 그래서 already 2 o'clock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를지는 얘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음. How long does it take? 여기에 대해서 5분 걸린다. 걸어서 5분 걸려라는 대답. 다음 계속해서. It's very cold in the morning. 다음 계속 4번. It is my father's birthday today. Okay. 최점. 다 맞았다. 그래서 already 2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어?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렇죠. What time is it? It's already 2 o'clock. 됐습니까? 몇 시냐? 벌써 2시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How long does it tak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 즉 오케이. 한 군데 틀렸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It takes 5 minutes on foot. 그렇죠. 여기서 take가 무슨 뜻이다? 시간이 얼마 걸리다 라는 뜻으로 take를 쓸 수 있다 했죠.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5 minutes on fo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t's very cold in the morning. It is my father's birthday today.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했지? 응. 가끔 어둡지 않다. It isn't 줄여버렸네요. It isn't dark outside. 다음 사람. Eve today. 그렇고요. It is Christmas Eve today. 그래서 이날은 날씨가 엄청 더워. It is very hot in this country. 하셨고요. 그래서 It takes an hour to the airport. 하셨고요. 다음 사람 3점. Even Uber I pick up the Uber. 이거 빼고는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다 맞았죠. It is dark outside. It is Christmas Eve today. It is very hot in this country. It takes an hour to the airport. 그래서 Hey, an hou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위에 한번 다시 봐봐. 아까 했던 거 그 바로 위에 보라니까. 위에 3번 3번에 그거 있었잖아. 얼마나 걸리니? 걸어서 5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airport? 맞습니까? 어? How many 꼭 쓰고 싶어? 어, how many 써보세요. How many 쓰면 어떻게 되죠? 땡 탈락! To the airport. How many hours? 몇 시간이냐 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hours? 아, how much 쓰고 싶어? 어, how much time does it take? 네? 또는 그냥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네?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걸리는지 궁금하면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구체적으로 몇 초가 걸리는지 궁금하면 how many seconds does it take? 며칠이 걸리는 how many days, how many years, how many months 이렇게 가는데 그냥 다 포함한 게 뭐다? How long? 이해됩니까? 됩니까? 억지로 끄덕거든. 자, 민규 차례죠? I can find my eraser. 이레이저 같은데? Eraser. I need to buy one. Okay,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one. 그러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람? I don't have a pen. Can you lend me one? I don't have a pen. Can you lend me one? 여기 3번? 아, she bought a cap, but she lost it. 계속해서? She has two blue balls and a white. Okay, 3점. 어? 다 맞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다 나한테 맞는 거죠. 4번에 원. 그렇죠, 맞아. 이거 틀린 거 알고 있었지? 4번 틀렸는 거, 그쵸? Okay, 1번. I can't find my eraser. 내 지우개를 찾을 수가 없대죠? 그러면 나는 사야만 되겠다 이 말이죠. I have to buy 하고 왔죠. I should buy, I must buy, I need to buy. 그럼 사는 건 the I need to buy the eraser야. I need to buy an eraser야. 그래서 an eraser니까 the eraser가 아니고 진짜 자기가 잃어버린 지우개를 다시 돈 주고 삽니까? 지 건데? the eraser가 아니고 an eraser니까 원해야 되겠고. I don't have a pen. 나는 펜이 없대죠.
Can you lend me?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어떤 특정한 펜을 빌려야만 되는 겁니까? 펜이면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죠. 펜이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Can you lend me the pen이야? Can you lend me a pen이야? 그렇죠. 이거 a pen이죠. 이거 더가 아니고. She bought a cap. 그녀가 모자를 샀죠. But she lost the cap. 앞에 나왔던 구입했던 그 모자와 동일한 모자를 뭐했다? 잃어버렸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has two blue balls and 어가 있어.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 white one 됐습니까? The white one 아니잖아.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을 찾아 써라.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 네요. 누구 차례더라? 재현. 예, 재현 가볼까? Change. 그래서 ones를 뭐 해왔다? clothes 대신 왔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민규인데? 응. 재영이 했잖아 방금. 응. I don't have a camera. It has a... 뭐 대신 왔다? 카메라. 카메라 대신 왔다. 그래서 I don't have blue shoes. I like blue pants. 뭐 대신 왔다? Blue shoes. Blue shoes. 그냥 슈즈? 그 블루 슈즈 아니야? 오케이, 채점. 다 받았다. 한 개 틀렸죠? He has camera.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어에? He has book. 이런 거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He is man. 이런 거 난 본 적이 없어. He is man이 아니고 뭐야? He is a man. 에? 뭐 챗이야, 챗은? 네,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누구 차례더라? 나. 아, 너 맞잖아. 얘가 채점했잖아. 제가 채점. 아, 네가 채점했다고? 어. 그렇습니다. Her coat is old. Okay. Her coat is old. She needs a new one. 계속해서. 계속.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Do you have bigger ones? 다음 사람. 저... These gloves are too expensive. Show me cheap ones. 다음 사람. 오케이. 그래서 her coat is old. 그녀의 코트가 어떻대요? 오래됐어. 낡았대죠. She needs a new coat. 어 있죠. 빼도박도 빼박 원이죠. These socks are too small for me. 너무 작대죠. Do you have bigger ones? Do you have bigger socks? 대신 왔죠. 이 양말 나한테 너무 작아. 뭐 큰 양말 있냐. These gloves are too expensive. 이 장갑은 어떻대요? 그냥 비싼 게 아니고? 너무 비싸대죠. 뭐 하기에는? 그래서 뭐? To buy, to 투용법 됐습니까? 뭐 하기에는, to buy 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 말고. Show me cheap ones. Show me cheap gloves. 싼 장갑 보여달라. He bought a new dictionary. 그는 새 사전을 샀는데, 그리고 그렇죠. 이거 뭐 대신 왔어? A new dictionary가 대신 왔다고? The dictionary 대신 왔죠. 이시잖아! 어? 무슨 어야? 어는? 더지. 맞아. 어하고 더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수업 반사해야 되네. 아니요. 아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잘하는 거. 그렇지. 봐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차례인가요? 가볼까요? 오케이. Okay. Do you have my cell phone? Yes, I have it. 계속해서 다음 사람. 네, 했잖아.
once. Yes, I have. I have open. On local or new. One. Do you have a computer? Yes, I have a new one. Do you like my new book? Do you like my new book, Rittany? Yes, I like it. So yes, I like it so much. 좋고, 다음 사람? That's my new one. That's my new one. 채점? 예, 다 받았어. Do you have my cell phone? 야, 너 내 폰 갖고 있냐? Yes, I have it. 이젠 뭐 드셔봤어? Your cell phone. 그렇죠, your cell phone. 그니까 소유격이 들어가면 on나 더 따위를 쓰지 않는다 라고 했죠. Oh my book 없다고 했습니다. Oh my book 없고 그냥 my book이라 했죠. Do you have a computer? 네 컴퓨터 있나? Yes, I have a new one. 난 새 거 있다 라고 했죠. Do you like my new book? 내 새로운 내가 새 책 써갖고 내 출판했는데 새 책 마음에 드세요? Yes, I like your new book. Your book so much. 책 무척 마음에 들어. 그다음에 we need more chairs. 우리는 의자가 더 필요한데, okay, let's buy new chairs. 맞죠?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제기됨 형사의 의미와 형태. 그래서 I는 myself. 그다음에 we는 ourselves. 그다음에 he는 himself. 그다음에 they는 themselves. themselves. 그 다음에, she는 herself. is은 itself. 뭐 하나 아직 안 했네, 그치? 뭐 안 했죠? you. you는 yourself일 때도 있고, your, 그렇죠. selves, 일 때도 있죠. 열심히 공부했네요. 그니까, 유튜브로 열심히 했다고요. yourself도 될 때도 있고, yourselves 될 때도 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제기제 명사를 써라. 가볼까요? 누구 차례지? 예. I have to go there myself. 다음 사람 The cat cleaned itself. 네, my father himself made me dinner. 다음 사람 오케이, 채점 다 맞았다. 그러면 1, 2, 3, 4 중에 생략할 수 없는 녀석 골라주세요. 1, 2, 3, 4 중에 생략할 수 없는 거. 다 골랐나요? 1번. 생략할 수 없는 거. 골랐나요? 골랐어요? 2번. 몇 개예요? 생략할 수 없는 거? 한 개입니까? Okay, I have to go there myself. 내가 뭐 한대요? 가야만 된대죠? 어디에? 거기에. 어떤 질문, 이거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된다? 내가 직접. 됐습니까? 내가 직접 거기 가야만 합니다. 무슨 제공법? 강조죠. 그러니까, the cat cleaned. 누가 뭐 한대요? the cat cleaned 했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관록 안 치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면 무슨 제공법? 제기적이죠. clean의 무슨 어? 목적어죠. Okay. My father himself made me dinner. 누가 뭐 했대요?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셨대죠. 누구에게 무엇을? 나에게 저녁 식사를. 생략할 수 있죠. 강조적이죠. 그니까 Kate didn't enjoy. Kate가 뭐 한대요? 즐겁게 해주질 않는데죠. 누구를? 그녀 자신을. 어디에서? 파티에서. 생략할 수 없죠. enjoy의 무슨 어? 목적어. 무슨 적용법? 제기적 용법이죠.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또 민규 차례네. My father? My brother?
My brother hurt himself. Don't.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3번. I can cook by myself. 그래서 4번. 3번. We did it ourselves. Okay. 그래서 1, 2, 3, 4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번에. 네. 생략할 수 있는 거. 4번 생략할 수 있다. 한 개인가요? 생략할 수 있는 거? 1번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봅시다. 누가 뭐 했대요? My brother가 hurt 했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됐습니까? Brother가 다치게 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오케이, 생략할 수? 없죠. Hurt의 무슨 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생략 불가죠. You should take care of. 너는 뭐 한다? 누구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꿈에 대한 대답. 생략할 수 없죠. 그 다음, I can cook. 난 뭐 한다? By myself. 내 스스로, 나 혼자서. 나 혼자 요리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죠. 왜? 전치사의 목적어죠. 나? 그 다음에 we did it. 우리가 그것을 했다. 어떻게? 스스로. 그래서 얘만 생략할 수가 있고요. 구분이 안 됩니까 아직? 잘? 절반. 절반만 됩니까? 오케이. My brother가 hurt 했대. 아프게 했대요. 누구를? Himself. Whom을. Himself. 목적어죠. You should take care of whom? Yourself. 누구를? 네 자신을. 나는 요리할 수 있다? 어떻게? 네. 내 혼자. By myself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by myself는 생략할 수가 있지만 myself는 생략할 수가 없죠. by의 목적어니까. Did it. 넌 그것을 했어. 아, 우린 그걸 했어.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면 얘만 위치를 여기 말고 딴 데 할 수 있죠? 어디다 넣어도 되죠? 그렇죠. We ourselves did it. 강조용법은 그 강조되는 녀석 바로 뒤 또는 문장 끝에 갈 수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다음이 차례네요. She likes herself. 계속해서 he he takes pictures of himself. 계속해서 They built the house themselves. 계속해서 My mom herself made me some cookies. 오, 시간이 다 됐네. 몰랐어요. 예, 여기까지 풀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채점은 다 맞았고요. 생략할 수 있는 녀석 골라보세요. 생략할 수 있는 녀석. 그럼 한 개인가요? 그쵸? 그요? 누가 뭐 한다? She가 likes 한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like의 목적어죠? 생략할 수 없죠? He takes pictures. 그럼 뭐 한다? 사진 찍는다. 누구의? 자기 자신의. of의 목적어죠? 생략할 수 없죠? They built the house. 그들이 뭐 했다? 지었다. 무엇을? 그 하우스를. 어떻게? 직접.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엄마가 만들었대죠? 그쵸? 어떻게 만들었대요? 직접 만들었대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들었어? 직접 만들었죠. 뭐 생각할 수 있죠. How에 대한 대답. 그래서 3번, 4번 생각할 수가 있죠. 방법과. 됐습니까? 오케이. 다 끝내고 싶었는데요. 끝낼까요? 아니요. 아, 그렇죠. 이거 끝내면 또 다음 시 시험 쳐야 되는데, 그렇죠. 끝내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22. 빠른데요?
뭘 봤어? 저거 얘가 부러운 거 봤어. 박주혜 얼마나 알았는데? 아, 네, 그럼 최초적으로 다 받았죠. 네. 뭐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죠? 약속 있어서. 아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야, 누가 소지가 이렇게 하래? 에? 빠져가지고. 까불지 말고. 아니, 그쵸. 사는 거 숨쉬는 숨쉬는.